again. Celestine.자, 우리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고급 오두 추출 399포인트까지 체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와우! 자, 우리 여러분들 399포인트까지 얼마 되는지 한번 가격 계산도 해보고 제가 399포인트까지 오두를 채집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399 보이시죠? 오케이.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산 게 뭐 있죠? 최고급 오드 채집 모자 그리고 광풍 주문서를 샀어요. 그죠? 상급 광풍 주문서 그리고 최상급 바람에 비하. 자, 요거 같은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상급 바람의 비약은 한 500개 정도 들 것 같고요. 광풍 주문서는 한 300개. 그리고 오드 채집 모자 하나. 딱 해갖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상점에 파는 가격으로 자, 오드 채집 모자 같은 경우는 1660345 플러스. 자, 뭐죠? 자, 광풍 주문서가 개당 3349원 나왔어요. 자, 그럼 얼마일까요? 자, 300개니까 100-4700입니다. 자, 여기서 최상급 바람의 비약 같은 거 2845원 개당. 그러면 500개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은 1442500. 딱 비용이 4100 대략 한 4100만원 된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드를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자, 팔면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쓱 보이는 말이죠. 자, 자, 200원. 자, 보시죠. 자, 1200원, 1020원 그리고 자, 이거는 제일 낮은 가격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3210원 그리고 여기서 쓱 클릭해 보면 1550원 그리고 쓱 클릭해 보면 4998원 그리고 쓱 클릭해 주면 13500원 그리고 쓱 클릭해 주면 자, 이거는 이게 한 40레벨 정도 돼요. 40레벨 정도 되기 때문에 40레벨로 해서 검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드가 3600원 정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순수한 오드 그러면 여기 쓱 검색하면 108899. 자, 순수한 오드 같은 경우는 32999. 자, 찬란한 오드. 자, 96899. 자, 요거를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개수는 지금 옆에서 눈을 확인이 되시죠? 277개, 그리고 오드 결정체 3999. 자, 순수 높은 오드 결정체 143, 그리고 오드 조각 56. 자, 순도 높은 오드 조각 189. 순수한 오드 조각 40. 그리고 오드 801. 자, 순도 높은 오드 509. 순수한 오드 63. 자, 찬란한 오드 13.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드의 가루가 아까 전에 얼마였죠? 자, 하나당 200원씩이었고 지금 277개가 있으니까 55,400원. 자, 플러스 자, 오드의 결정제 같은 경우는 제가 399개를 갖고 있어요. 개당 64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계산해 보니까 255360. 자, 25360. 자, 그리고 순도 높은 오드 결정체는 자, 143개 갖고 있고 3210원 정도 했어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459030. 자, 플러스 자, 오드 조각 같은 경우는 556개 갖고 있고요. 자, 그게 1550원이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죠? 자, 861800.
자, 순도 높은 5두 조각은 얼마였죠? 자, 4. 이게 현재 189개 갖고 있고 4,999원 정도 됐어요. 자, 944811. 자, 순수한 5두 조각은 13,500원. 40개 주고 있죠? 자, 54만원. 자, 플러스. 그리고 5드. 이게 이제 300대부터 나오는 이 5드. 자, 801개 갖고 있고요. 개당 3,600원씩. 자, 2883600. 자, 플러스. 그리고 순도 높은 5드는 509개 갖고 있고요. 1,899원으로 계산했을 때 5,5,4,7,5,9,1. 그리고 플러스. 자, 순수한 5드는 63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33,000원씩 계산했을 때 2,0,7,9,0,0,0 플러스. 자, 찬란한 5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3개 되고 있습니다. 자, 1,2,4,8,0,0 딱 계산했을 때 내가 5드 채집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와요. 1,487만 4,592원인데 여기서 플러스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바람의 정수. 이게 5두 틀 때마다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팔아먹었어요. 개당 12,000원 정도 하네요. 12,000원. 근데 이게 자, 1487592 적어 놓고요. 자, 이게 개당 12,000원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한 40개 정도 팔아먹은 것 같아요. 12,000원. 제일 싼 게 12,000원이죠. 12,000원 곱하기 한 45개 합시다. 자, 54만원 여기다 추가할게요. 그러면 진짜 금액은 얼마죠? 진짜 금액은 여기서 플러스 하면 되죠. 자, 1,4,8,7,4,5,9,2 딱 하면 자, 1,541만 4,592원이 내가 399 5드 채집할 때까지 번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아까 전에 5드 모자랑 그 다음에 광풍 주문서 최상급 바람의 비약을 샀잖아요. 그럼 요 금액을 한번 빼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계산을 잘못 눌러서 숫자가 1이 들어갔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아까 계산해 놓은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자, 4,087,545 딱 해버리면 자, 1,132만 7,047원입니다 야, 5드 채집에서 솔직히 나는 이 정도까지 벌 수 있다 없다 그냥 살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었어.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정말 마족과의 싸움에서 진짜 와 정말 얻어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5드 채집 관련해서 여기 밑에다가 남겨주세요. 5드 채집이 어떤 장소가 좀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면 서로 간에 좀 약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 안 했던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마족이 아니면 뭐 천족이 7979 딱 찍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엔 공격 안 해. 그리고 나서 지꺼 이제 싹 다 깨잖아. 아니면 이제 마족이 이제 유리해지던가 천족이 좀 적고 수가 마족이 한 파티 되고 천족은 한 세 마리야. 그럼 가서 막 꽂아. 죽여. 그리고 또 마족이 한 두 명밖에 없고 천족 한 파티 있어. 그럼 어떻게? 친구. 마족이 유리하면 그냥 꽂아. 이런 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친구는 없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오드만 채집해라. 그리고 좀비 형식으로 마을에서 계속 왔다 똑같은 놈 똑같이 죽이면 그게 업보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쌓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펠의 저주도 걸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똑같은 놈 한 명만 계속 타겟으로 잡아서 계속 죽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 비정상 뭐 그걸로 뜨거든요. 그러면 그 새끼 아스프레 저주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5두 채집할 때 최적의 레벨은 몇일까요? 자, 39에서 49관입니다. 49관까지 3999를 찍으시면요, 50레벨이 나를 바라봤을 때 10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라색 그 있잖아, 저랩으로 뜨요. 저랩으로 뜨기 때문에 쉽게 PK를 안 들어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40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40일은 찍지 말고 49관에 하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39에서 40렙 때 하라. 그리고 또 뭐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오토가 많아요. 천적 오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드 채집한테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라스베리그 300구간이에요. 300구간에서 399까지 채우는 노하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그쵸. 천족, 마족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입장에서 천족이니까, 마족이 많이 넘어와서 천족들을 다 죽여줘야 돼. 그게 제일 아싸라비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족 애들이 하나도 없고 마족 애들만 남을 거 아니야. 그때, 은신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그 레이더를 돌려봐요. 그러면 보스가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스 라스베르그 위치에 보스가 지금 누구누구누구 떴어요 라고 외치잖아. 그러면 천족 애들이 한 파티가 딱 와요. 그럼 싹 정리해줘. 그럼 오드 채집한 사람 누구 있어요? 나 혼자야. 아 진짜 개꿀이죠. 나도 오늘 그걸로 해서 오드 채집 다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399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